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자,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8년 7월 학평 나형 1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, B, C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와도 다 다른 자리인 거야. 순서를 정해줬잖아. 첫 번째 나온 게 A, 두 번째 나온 게 B, 그 다음에 C, 이렇게. 자,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4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, B, C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숫자들의 조합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. 합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? 14가 나오는 거. 그 다음에 걔네들을 배열을 시키는 게 A, B, C에다가 쫙쫙쫙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합해서 14가 나오는 걸 먼저 합시다. 14는 좀큰 수잖아. 좀큰 수잖아요. 2개 6, 2개 더해도 12밖에 안 되잖아. 그래서 셀 때도 좀 체계적으로 셉시다. 자, 14를 6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놔둘게. 그럼 얘뭐 나와야 돼요? 2 나와야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조금씩 낮춰주는 거야. 6 더하기 5 더하기 그럼 얘는 얼마? 3 6 더하기 5 4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? 얘 똑같아졌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이제 6 대신에 얼마로 가? 5로 가자고요. 5 더하기, 5 더하기. 그럼 얼마? 4. 이렇게 되죠. 뭐더 있어요? 더 없죠? 낮춰줄 게 없잖아요. 뭐 4, 얘 돼버리면 4, 4, 4 하면 12밖에 안 되니까. 그래서 6이랑 6, 6, 2, 6, 5, 3, 6, 4, 4, 5, 5, 4. 얘네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시켜줘서 A, B, C에다가 집어넣어 주죠. 그래서 얘부터 한번 합시다. 6, 얘 3개를 배열을 시키니까 몇 팩토리얼? 3 팩토리얼. 근데 6이 똑같은 게 2개니까 2 팩토리얼. 이렇게 돼서 3가지. 자, 얘는 똑같은 게 없죠? 그러니까 그냥 3팩토리얼에서 6가지. 자, 얘는 똑같은 게 있네. 3팩토리얼하고 4가 겹치니까 2팩토리얼. 그래서 3가지. 자, 얘 똑같은 거 있죠? 3팩, 2팩. 몇 가지? 3가지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하니까 15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